자, 오늘 이 저녁에 북인천영합 CBMC 사랑감사 찬양대회를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십니까? 우리 모두가 정말로 기뻐한 이 저녁이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렸나이다. 하나님, 이제 금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. 남은 기간 잘 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희망의 새해를 또 우리가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하나님,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북인천연합회를 더욱더 주님께서 높여주시옵시고 각 지혜마다 부흥 발전하는 지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이제 내년도에는 더 많은 회원들이 이제 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원 돌리는 북인천연합회 각 지혜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이 저녁에 아버지 하나님 찬양대회를 또 이렇게 우열을 가리면서 이제 3등까지 또 참여한 부흥상을 이렇게 또 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. 하나님, 모두 영광을 주님 받아주신 대로 믿사오며 아버지 하나님, 우리가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에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생활 속에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. 우리가 삶의 목표가 주님 없으면은 허무한 인생인데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희망으로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. 하나님,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신앙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아버지 하나님, 사도 바울이 마음을 항상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게 만들어주고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그러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, 세상을 바라볼 때에 세상의 소리에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아버지,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. 이제 모든 순서순서를 다 마치고 이제 가정으로 돌아갑니다.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감동은 발걸음 되게 해주시옵시고 이제 총회 때에 또 다시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. 모든 영광 받아주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주변에 다섯 분 이상 사랑합니다, 축복합니다 하면서 악수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본인이 젊다고 하시는 분 일부 오셔서 의자 한 10개만 단상에 올려주시겠습니다.